강서구는 취업난 속에서 지역 주민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우수기업에는 맞춤형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일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마곡동 서울창업허브 M플러스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한 직군의 취업정보 제공과 165명의 현장 채용을 목표로 25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기업 채용관에서는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이 진행됐으며 취업 지원관에서는 일자리 관련 기관 5곳이 참여해 사업 홍보와 취업 연계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과 어르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 상담과 함께 이력서 사진 찍기, 취업 타로 등 체험 행사도 운영됐습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부스를 둘러보며 일자리 신청 방법, 취업 절차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경단녀까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